어, 이게 코드가 프로세스 다이라고 적혀 있어서. 뭐 안 되시는 거는 뭐가 안 되세요? 부팅 자체가 안 돼가지고. 윈도우 부팅이요? 네. 그리고 나서. 아, 블루 아, 스크린 뜨네요? 네네네.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윈도우 설치는 해보셨어요? 설치 되던가요? 아, 따로 구할, 뭐, 어떻게, 방법이 없어가지고. 아, 해, 네. 설치 자체도 해보지만 못했어요? 네네. CPU 네. 온도도 좀 괜찮거든요? 46도 괜찮은데. 설치 한량까지 올라오네. 특별한 증상은 없었어요? 그 전에 다른 증상은 없었어요? 어, 이렇게 안 되다가. 네.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한 건 없는데. 네. 또 되고. 아, 됐다 안 됐다 한다고요? 네. 윈도우로 부팅이 될 때도 있고 그래요?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아니라 쭉 안 돼, 안 되는 상황이고. 네. 처음에 이런 게 있고 나서 한두 달은 다시 작동이 제대로 돼가지고. 어, 이게 코드가 프로세스 다이라고 적혀 있어서 일단 썸을 상태도 썩 좋진 않아요. 네. 컴파운드 좀 제대로 묻지도 않았고요. 그거 꽉 다 안 닿았나? 이게 잘 묻질 않았어요. 꽉 눌러지진 않는 것 같은데요. 걔 역할이 뭐예요? 어떤 거요? 서멀 컴파운드요? 네네. 서멀 컴파운드는 이 방열판, 이 워터펌프하고 CPU관하고 밀착을 시켜줘서 아, 열 전도에 도움을 주죠. 백플레이트하고 이 워터펌프 CPU하고 딱 밀착되게끔 꽉 조여줘야 되는데 그 얘는 그런 텐션이 없어요. CPU가 현재 i7 7700이라는 거고 똑같네. 일단은 메모리 테스트에서는 별 이상이 없네요. 메모리는 이상이 없는데, 어, 제가 아까 고객분하고 얘기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, 이 CPU, 이 워터펌프, 얘가 체결될 때 꽉 밀착되고 움직이지 않게끔 딱 고정되는 맛이 없어요. 약간의 유격? 움직임?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백플레이트 뒤쪽에, 메인보드 백플레이트를 지금 빼봤는데, 어, 이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보통 백플레이트가 바라볼 때 AMD, 인텔 적혀 있으면 이 바라보는 쪽 글자가 보통 메인보드 쪽 닿는 면이에요. 그러면 얘가 인텔이니까 이렇게 돼야겠죠. 핀이 거꾸로. 얘들이 뒤집혔어요. 일단은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. 이건 다시 제가 빼서 다시 장착을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일단 변경을 했습니다. 이제 인텔 글자가 보이는 쪽으로 해서 보드에 닿게 이렇게 장착을 할 거예요. 어, 이제 짱짱하네요. 짱짱해. 일단은 제 윈도우로는 부팅이 되네요. 한번 SSD를 좀 볼게요. NVMe 제품이고 플릭터? 플릭터 맞나요? 플릭터 PX256기가 정보가 잘 안 나와요. PX256기가 제품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아까 고객분께서 맡겨놓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끔씩 부팅 디바이스를 선택하라고 메시지가 뜨더라. 그러니까 부팅 파일을 못 찾는 거죠. 어, 그런 증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장 장치가 조금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저희 테스트 M.2 SATA 지금 장착을 해서 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팅이 잘 되네요. 장착을 할 때 저 M.2 나사가 마모가 됐어요. 너무 꽉 조여가지고 나사가 풀리질 않습니다. 고무줄 대서 풀러보기도 하고 하는데 안 돼요. 이건 이제 고객분하고 상의를 해서 해결을 할 텐데 가끔씩 전원을 켰을 때 부팅 디바이스 선택하라고 메시지도 뜨고 처음에는 혹시 CPU가 문제인가? 뭐 이런 의심도 하긴 했었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